안녕하세요. 자, 수험생 선생님들, 오늘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정말 꼭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반드시 빨리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어야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시험장에 가서 한 번에 바로 붙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계속 떨어지셨다면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격하고 싶으십니까? 선생님들, 제가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간곡한 부탁 한마디 드립니다.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1월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풀어야 됩니다. 자, 누가 봄에는 문제 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마치 사이비 교주와 같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고3 때 생각해 보셨나요? 자, 고3 때 우리 몇 번의 모의고사를 봤습니까? 고3, 3월 달에 개학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에 개학하는데, 고3 첫 모의고사는 3월에 봅니다. 시험은 우리랑 비슷한 11월을 봐요. 하지만 고3 첫 모의고사는 3월부터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1월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1, 2월에 걔네들은 방학이었잖아요. 3월에 개학하자마자 모의고사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예요. 조금도 실제 시험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교 진도 덜 나갔을 때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우리 고3 될 때까지는 또 시험 몇 번 봤어요? 아니, 뭐 다 수험기간 뭐 고3이라 치고 우리도 고3 1년 동안에만 시험 몇 번 봤습니까? 셀 수 없어요. 모고 매일 보고 중간고사 보죠. 기말고사 보죠. 모든 과목 시간에 시험 보죠. 그 외에 학원 가서 시험 보죠. 혼자 시험 보죠. 와, 정말 시험 셀 수 없어요. 모고 출제하는 기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렇다면 수능시험만 그렇게 대비하면 됩니까? 다른 모든 고등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중등임용, 초등임용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곳은 모든 시험 중에 유아임용밖에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유아임용만 특별한 시험입니까? 모든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까? 유아임용 시험은? 그냥 뭐 문제 따위에는 안 풀고 좀 책 기본서만 좀 이렇게 넘겨보고 들어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저질의 시험입니까?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상식. 자,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 많이 풀지 마라. 문제는 나중에 풀어라.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선생님들 자녀나 조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와 진리니까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제를 풀어야 합격합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고3 때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아닌데요. 우리 많이 고3 때는 정말 초롱초롱한 맑은 머리였지만 지금 많이 그때보다 뇌세포가 많이 좀 질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공부하는 능력이 엄청 좋아졌나요? 고3 때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막 엄청 상승했어요?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그때가 더 공부하는 능력은 더 좋지 않았나요?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렵지만은 유아임용 시험은 너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죠? 답은 수험가에서 문제를 못 냈던 거예요.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이론을 길게 수업하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풀지 말라고 선생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이지선이 나왔습니다. 많은 대학교 수준의 문제, 출제진이죠, 대학교수들은. 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무한 공급합니다. 자, 그 문제들을 정말 무한 공급할 테니까 이제 그 문제를 풀고 빨리 합격하십시오. 선생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상황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풀고 싶어도 다들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지선이 문제를 마음껏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만 안 푸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지선이 많은 문제를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1월부터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자, 저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안 풀리던 문제가 정말 풀리네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자, 선생님들, 1월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푸냐?
문제 푸는 방식이 너무 촌스러워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촌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문제도 벌써 세련됐어요. 자, 문제 푸는 방식도 벌써 세련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푸는 방식이 어떻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옷 우리 한 벌로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한 벌로 계속 버팁니까? 잘 때는 잠옷 입고, 봄에는 봄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 입고, 그리고 뭐 친구 결혼식 갈 때는 또 이렇게 정장 입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추리닝 입고, 그 상황에 맞게 옷 입잖아요.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메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메뉴만 먹습니까? 이유식할 때도 있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학교 급식도 했다가, 그 다음에 만찬, 정찬 이런 것도 했다가, 그냥 뭐 빵으로 때우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문제 푸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들, 초수 선생님이나 초반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요, 문제를 스스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실전모으로 푸는 거는 제가 나중에 실전모으로 엄청 공급해 드릴 텐데, 그때는 정말 실전처럼 푸세요. 그리고 저희 1월달부터 실전모으고 치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그때는 실전모으처럼 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실전모으처럼 해서는 많은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푸는 걸 보세요. 대리로 푸시는 거예요. 대리로 시험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뭐냐 하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를 제가 막 해설해드리고 해설지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선생님들이 실전모고를 진짜로 푸는 게 아니고 이지선이 선생님들께 풀어드리는 걸 보면서, 문제 푸는 걸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풀지? 처음에 강의 듣기 전에 이거 어떻게 풀지?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 문제가 많이 쌓이면 마치 선생님들이 푸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선생님들, 예를 들면은 파일럿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들. 처음에 하늘을 날기 전에, 아니, 처음에 항공대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야, 너 비행기 해야 되니, 비행기 조종해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조종석 타서, 자, 시작!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자마자 떨어져 죽겠죠. 젊은 그런, 그 젊은 학생들이 다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시뮬레이션.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진짜처럼, 왜 우리 오락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중에 옆에 타보고, 진짜 자신이 조종을 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많은 숙달 기간을 거치는데 그게 대리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실전에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떨어져 죽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실전에 바로 나가서는 몇 문제 풀지도 못해요. 그러면 문제를 안 풀고 있다가 나중에 여름부터 문제를 풉니까? 뭐 그런 수험가가 다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수험가는 유아이명 수험가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1월부터 풀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부 안 하다가, 항공대 1학년 1학기부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하늘 날 때 돼서 비행기 조종합니까? 그럼 정말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상식이에요, 선생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 문제 풀으라는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라고, 문제를 풀어야 합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됩니까? 이 왜냐하면 단체로 무슨 주사 맞은 것 같아요. 유아이명 수험가는 단체로 주사 맞은 수험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게 이상하게 얘기해놨어요. 자, 그것은 교육사회학 이론에도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학교나 교육계에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맥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교육사회학자입니다. 맥닐의 방어적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맥닐의 방어적 수업.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사가, 교육사회학자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교사도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수업에서 다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특정 부분은 빼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방어적 수업,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인 나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 수업 얘기예요. 학교 수업. 공교육 기관의 학교 수업 얘기지. 학원과에서는 철저하게 내 수강생들 붙게 해줘야죠. 실력이 모자라면 공부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못하면 자기 친구 막, 그죠? 막, 팔을 비틀어서라도 문제 내게 해갖고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강의를 하지 말아야죠. 왜 수험생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네, 정말 이거는 사실은 학교 수업 얘기예요. 공교육기관의 교사들. 그래서 맥닐이라는 사람이 원래 교사란 방어적 수업을 하는 이상한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공교육기관인데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선생님들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합격하겠습니까? 기본서만 쭉 앉아서 유체이탈. 기본서 본 것도 보고 하면은 정신은 어딜 가고 육체만 앉아있는데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조카에게 야, 너 문제 풀지 마. 계속 이론만 공부하다가 나중에 모고 한 달 전에 문제 풀고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조카가 고1이나 고2면은 문제 안 풀리겠습니까? 고3 됐어요. 자, 몇 문제 풀고 들어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예전에 수학 정석 갖고 공부를 했는데 정석 수학에 막 설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예요. 자, 문제를 내가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해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문제의 해설을 공부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학 정석 책의 구성이고 그 외에 다른 수학 책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교과서의 편제를 한번 보세요. 이론만 쫙 있는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원별로, 그 다음에 단원 안에서도 챕터별로, 장별로, 절별로 확인 문제가 다 있었어요. 문제를 안 풀고 공부를 해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미신적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시험 빨리 붙고 싶으세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저질 문제 말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공교육기관에서도 맥닐이라는 사람이 방어적 수업이라는 게 있다. 교사가 일부러 자기 보호하려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부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교육기관의 얘기죠. 학원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데 선생님들, 빨리 합격하는 비결, 시험장 가서 이게 뭐야, 무슨 문제야,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왔어, 울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많은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N수생 선생님들,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셨습니까? 그동안 컷마이너스 2점, 컷마이너스 5점 이내에서 계속 몇 년을 보내셨습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면 바로 올해는 커트라인을 훌쩍 넘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격합니다. 이지선이 전해드리는, 간곡하게 전해드리는 합격 비결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